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 씨에 관한 기사와 영상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삶을 바꾼 두 개의 태블릿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블릿은 모세의 돌판, 율법이고요.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 태블릿은 아이패드라고 합니다. 물론 갤럭시 패드도 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전망합니다. 모세가 받은 태블릿인 십계명은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태블릿인 아이패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기술적인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틀이 바로 두 번째 태블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 신적 위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파괴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는 그 위치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덕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십계명,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윤리적 도덕적인 틀로 삼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많이 알려진 이 역사학자는 모세의 태블릿을 부정하고 그건 과거의 산물일 뿐이고 오늘날에는 새로운 윤리적 도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고민 때문에 자료를 제가 찾아본 겁니다. 일단 제가 찾아낸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십계명 같은 도덕적인 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 십계명만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풀 수 없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황에 맞는 보완, 확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태블릿이 아이패드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통하여 확장되고 보완되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종교를 과거의 부산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중에도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고 매주 기도를 하고
매주 찬양을 하고 한다면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2세대들, 이제는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부모님 세대는 광야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가나안 시대입니다. 부모님 시대는 장막을 지고 텐트를 쳐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세대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주변 나라들과 별로 큰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세대는 새로운 민족과 섞이기도 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이 아닌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율법을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대는 변해도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과학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마치 새로운 어떤 다른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난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 말씀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난 40년간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문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로 다른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목적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육하원칙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 40년 동안 어디서 이 광야길을 어떻게 했나 기억하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다. 결국 이 문장의 주체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광야길을 걸은 것은 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야지라고 마음에 다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길의 주인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길은, 가나안에서의 삶은 풍요로움과 번영의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물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막을 들고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 발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아,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야, 나야 라고 생각하기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십니다. 그들의 변화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그때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 빠져들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때처럼 가나안에 가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과 시간과 보호하심의 주인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프랑스에 살다 보면 정말 시위가 많은 나라, 시위의 나라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주 지하철이 멈추고 에흐에우도 멈추고 많은 시위하는 현장의 영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단두대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들의 외침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조심해라. 그런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해야 했던 일은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는 걸 보면서 만만치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객관식이 없습니다. 다 서술해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글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말로도 하잖아요. 오할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철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보는데 정말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나 싶은 질문을 하고 4시간을 풀어내야 합니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뭐 일주일 가까이 진행되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두 가지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 하나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시험 봤습니다. 시험 장소는 광야.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입성할 자격이 되는지. 가나안 졸업시험이죠. 아니, 광야 졸업시험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입학시험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철학일까요? 수학입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광야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40년의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특별 전형으로 통과하였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나 1세대들은 두 명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명밖에 못 들어갔어가 아니라 두 명은 어떻게 들어갔어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을 시험하는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동의 출발점이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테스트에 통과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하니 그들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들은 풍요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더 많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모 세대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도 마음이 하나님께부터 떠나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지만 내가 인생길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뺏겼는지 풍요로움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시험을 보는 태도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네?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근데 이 광야 시험은 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파리 올림픽이 정부의 계획대로 됩니까? 이렇게 여행객들이 안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올림픽을 그러다 치고 내 개인의 삶은 계획대로 됩니까? 몇 살에 무슨 시험을 통과해서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누구를 만나고 뭐 예? 자녀는 몇 명을 낳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됩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안 됩니다. 왜요? 광야 생활은 나의 자신감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진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나를 낮춥니다.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예? 음악을 하는 친구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붓고 소리가 안 나오고 최악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으로써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죠.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지.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럼 허무주의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치워버리셨어요. 심지어 음식도요.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내가 주는 것을 마시렴. 내가 이 더위를 막아줄 거야. 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렴.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때 광야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입학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파라오의 권세에서 끌어내셨다고 하셨는데, 파라오의 권세에서 끌어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노예로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다릅니다. 무한히 크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에 의존한다면, 만약에 나의 인생이 나의 힘에게만 달려있다면,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의 주권이 세상의 능력자에게 있다면, 회사의 사장님께 나의 인생이 달렸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운명이 대통령에게 달렸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 믿을 수 없고 나는 나를 믿어 라고 했을 때 나의 자신감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저의 꿈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자유, 모든 물질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이것은 저의 고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방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의 이 훈련 아닌가요? 난 정말로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왜요? 나의 삶과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풍요와 번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권세에서는 파라오의 노예였는데 가나안에 와서는 풍요와 번영의 또 다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낮추실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에서의 시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풍요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시간까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21세기를 살고 있든 22세기를 살고 있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해서 염려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나의 공급자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광야길을 힘써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광야 시험을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